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 지역 총선 당선인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만 9천 가구에 5월 초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천을 방문해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부천시의 주차난 해법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의 선거 공약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김포 을선거구 박상혁 당선인의 공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총선 당선자들과 만났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더해줄 것을 당선자들에게 요청했는데요. 여야 의원 모두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명의 총선 당선자들이 인천시청을 찾았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총선 당선자들이 함께한 간담회 자리. 박남춘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3보급단 이전과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많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메리트 종료와 코로나19 극복 등 남아있는 지역 수건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계신 당선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어려운 문제를 풀고 인천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당선인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배준영 당선인도 인천에 꼭 필요한 부분은 여야 없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인천이 꼭 필요한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원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국회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가져왔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인천 지역 총선 당선인들. 당선인들이 인천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만 9천 가구에 5월 초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당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는데요. 이르면 5월 4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이며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지원 대상 가구에 문자와 전화로 지급 계획을 알릴 예정입니다. 부천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개인 SNS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주민 전산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의 방문 접수를 중단했다가 25일 낮 2시 이후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접수는 기존처럼 가능합니다. 부천에서는 민간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나서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유 주차는 주력 사업이자 성공한 모델로 꼽히는데요. 해묵은 원도심 주차난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주차난이 심각했던 부천 원도심 삼정동 일대. 지난 1년 동안 주차 공간을 300면 가까이 확보하면서 불법 주차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쇠락해가던 옛 동네가 주차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맞은 변화입니다. 일단은 주차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주차 정리뿐만이 아니라 통행료가 안전하게 확보됐다는 거. 그러면서 거리의 깨끗함이 유지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삼정동 주민 20여 명을 중심으로 꾸려진 마을 기업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마련된 마을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한 뒤 이 공유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유차와 킥보드 등 이른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이런 성과로 부처는 지난 2월 인천, 대전과 함께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부천시 사업의 핵심은 주차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마을기업과 주민들도 참여해서 만들고 그 혜택을 함께 만들어 나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도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정동 일대에서 먼저 시작된 신개념 주차관리 방식. 오는 2022년까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천 13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포 을의 선택을 받은 박상혁 당선인의 공약을 다시 봅니다. 지역민 수건부터 해결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박상혁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은 광역교통망 완성입니다. GTX 노선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노선까지 제시한 박 당선인. 대강이 계획에 포함된 한강선은 하루빨리 확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철도 공약이 실현되려면 정부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건 물론이고 지자체 간 협의도 남은 숙제입니다.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운 박 당선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혼자의 힘이 아니라 집권당의 힘,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합심한 그런 책임 정치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당선인은 김포 골드라인 연장과 증차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법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골드라인을 학원까지 연장해서 출퇴근을 편안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증차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가 하면 박 당선인은 지역의 숙제로 떠오른 공장 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난립한 공장을 제대로 지원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김포에 있는 8천 개의 제조업체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면 김포가 뜬다는 포부로 국회에 첫 입성한 박상혁 당선인. 김포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김포의 새로운 변화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당선인의 약속이 김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본격적인 평가대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고 4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채팅방을 만든 후 돈을 받고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김포 양촌읍의 한 소화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6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던 7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23일 밤 10시 20분쯤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아파트 6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지 두 달 만에 김포 5일장이 개장했는데요. 누구보다 기쁜 소식을 기다렸을 현장 상인분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병철 김포 민속 5일장 상인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22일 두 달 만에 다시 시장이 문을 열었죠. 상인분들 많이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두 달 만에 지금 장이 개장하게 돼가지고요. 너무도 상인들도 힘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장의 섬에 있어서 홍보 문제가 너무 미흡해서 손님 방문객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장사하신 분들도 두 달 만에 개장하기에 그냥 준비 과정이 너무 좀 미흡하고 짧아가지고 우리 장사하신 분도 한 60% 정도만 왔어요. 네. 그래도 손님들이 나오신 손님들이 오랜만에 장애를 일단 좋아하시고 기쁘다고들 하시고 또 서로들 오래간만에 뭐 단골 손님도 만나시면은 반갑다고 하시면 뭐 격려도 해주시고 안부도 묻고 그러고 해서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시민들 역시 5일장이 열리기를 많이 기다렸을 텐데 단골분들이 오셨을 때 뭐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시던가요? 오래간만에 장이 열렸다고 해서 시민들도 많이 기다렸다고 하시고 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SNS나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걸로 좀 제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그래서 손님이 그나마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갑고요. 뭐 단골 손님들께서는 진짜 안부를 많이 물으셨어요. 어떻게들 지내셨냐고. 이게 지금 개장하게 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반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사도 잘 되시라고 격려도 많이들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인분들 뭐 그런 만큼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시민들을 안전하게 맞기 위해서 상인분들이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시다고요? 아, 방역은 우리 장 개장 전날에 보건소 이상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철저히 한번 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요. 네. 우리가 장이 끝나면 바로 우리 상인들이 자체 분무기 열대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장실 뭐 이런 사무실 장터 전체를 철저히 방역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장사함에 있어서 손 소장제도 비추하고 상인들은 마스크 철저히 하고 착용하고 손님들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마스크를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간에 장이 열리지 않아서 상인분들이 피해가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분들 간의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 달 만에 개장하게 돼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한 달에 들어가는 자체 뭐 생활비도 있고 이게 그러니 장사를 못하니 여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어떻게라도 버티고 지냈는데 그렇지 못한 상인들은 네. 보험 해제, 적금 깨고 심지어 저기 집사람 뭐 와이프 반지 팔찌도 팔아가지고 생활했다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짠하고 그랬습니다. 네,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무너질 수는 없겠죠.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 5일장은 김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김포 5일장을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아, 우리 김포 5일장은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4대장 안에 들어갑니다. 115년 넘는 민속 전통 5일장이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전통과 역사가 있는 5일장을 김포의 관광지가 되고 김포의 명물, 김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포 5일장은 전국에서 또 찾아줄 수 있는 그런 5일장을 만드시고 방문하시는 손님들께서는 안전한 먹거리, 신선한 먹거리,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생 문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찾아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포 시민분들 그리고 김포 5일장 상인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우리 상인분들 두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장사들 잘하시고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고 또한 가정의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병철 김포 민속 5일장 상인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경기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주간경기도 김호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도내 종합병원들과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를 위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포함해 도내 19곳의 병원과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과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민간 상급종합병원 16곳에 471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40%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당초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받게 되며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119 챌린지에 도전한 여성 소방관에 있어 화제입니다. 남양주 소방서 정아양 소방사는 27kg의 장비를 착용하고 119회의 스쿼트에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정 소방사의 동영상은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SNS 채널로 소개돼 6,000회에 이르는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울 소방서에서 시작된 119 챌린지는 소방관이 홈트레이닝 종목 중 하나를 골라 119회나 119초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캠페인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작한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가 온라인 수업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15개 시도 319개 학교 500명의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 경기도 교육용 콘텐츠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콘텐츠는 진로찾기와 보컬 트레이닝, 힙합과 광고 관련 콘텐츠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콘텐츠가 진로탐색과 체험학습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에 적합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 무료 자문을 시행합니다. 전문가 무료 자문은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의 교통 분야를 신설해 진행됩니다. 기술자문단은 앞으로 교통전문가와 공동주택단지를 방문해 교통안전시설과 지하주차장 진출입 체계, 어린이 통학버스 회전 구간 등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부평구 청천이동주민자치회가 주민센터 앞 화분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자치회는 화분에 추억의 장면을 입혀 새로운 볼거리로 탄생시켰는데요. 정종철 청천이동주민자치회장은 함께 모여 단장하니 뿌듯하다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이들이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때늦은 추위가 이어져서 당황스러우셨죠? 주말에는 평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조금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일요일에는 16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강풍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건조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대구와 동해안 지역은 가장 높은 단계인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으로 인한 산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